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2차 디저트 먹방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 먹을 디저트는 뭔가요? 네, 오늘은 백설에서 나온 스콘 믹스입니다. 스콘 만들 거예요. 아까 유정이가 오늘 또뭐 설마 했는데, 네, 믹스입니다. 항상 믹스인가? 항상 믹스 아니죠? 아닐 때만 보셨나 보다. 스콘은 약간 비스켓 같은 빵이에요. 비스켓 같은 거. 스위트콘은 아는데. 찾아오는 오빠도 되나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갑자기 지나가다 폭 사갔어. 자, 이거 뜯으면. 이게 그 여러분 그 파파이스 알죠? 옛날에 파파이스 제일 유명했던 게 아니 아니다 지금 아 KFC 비스킷 알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건 튀긴 거고 이거는 그냥 구울 거예요. 박스 뜯으면은 두 봉지나 들어있어요. 두 봉지. 양 많이 주죠? 두 봉지 들어있습니다. 한 번씩 나눠서 해드시면 돼요. 비스킷! KFC 굽는데 그 기름 많은 거 몰라? KFC 그 비스킷 먹어보면 기름 많아요. 이거는 기름에 튀기진 않고 구울 거예요. 뭐 기름을 발라서 굽는지 몰라도 기름 많잖아, 비스킷에. 버터 좀 잘라주실래요? 아니면 제자부터 뭐? 버터를 좀 조각조각 잘라야 돼요. 근데 제 자를까요? 제이님 네. 자르세요. 네가 자르세요. 뭐 버터 자른다고 그러지 않았어, 너? 아무 말 아닌데. 옛날에 알바했었다고? 그냥 굽는 거야? 그러면 열치가 다 굽고 위에 바른다고? 우리는 위에 안 발라주려고. 자, 일단 필요한 준비물은 믹스 한 봉지랑 우유 40ml, 계란 하나, 그리고 버터 80g이 필요합니다. 계란은 상온에 한 30분 정도 꺼내 두고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버터도 미리 꺼내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약간 좀 말랑말랑한 느낌. 저희는 아까 쓰느라 꺼내놨어요, 미리. 80g이면은 한이 정도. 4, 150. 88, 잼도 꺼내야 되는데, 아. 32. 맞습니다. 4개씩 넣어서 먹었다고? 연찌가 그래서 눈사람이 된 거야? 그거 먹고? 연찌가 그래서 눈사람이 된 거야? 버터가 이만치 들어가요. 버터가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연지 눈사람인가요? 그렇구나, 연찡아. 욕심쟁이 눈사람. 막 자랑한다, 자랑. 확불 켜서 녹여버리고 싶네? 녹여서 녹여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안 녹으니까 문제지? 그런 거에서는 마니랑 비슷하네요. 눈사람, 눈사람. 눈사람. 아, 뭐 이거 말고. 일단 봉지 가루를 여기다 먼저 풀어주세요. 가루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 버터를 조각조각 좀 내주세요. 조각조각. 그만 얘기해.
마니가 어디가 귀엽다는 얘기니? 자꾸 그러면 많이 때릴 거야. 하하님, 질투하는 게 아니고요. 화가 나네요. 귀엽지 않은데 귀엽다고 하니깐요. 그리고 자른 버터를 먼저 가로 놓은 곳에 버터를 먼저 넣을게요. 버터를 먼저 넣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지 설명만 하는 마니가 얄미운 것 같아요. 버터가 너무 딱딱하면은 어머! 삑사리 났어요. 반죽이 많이 잘못해버려요. 삑사리 났어요. 커튼 치고 방송할래? 혼자? 함께해요. 일단 이렇게 된 다음에요. 일단은 장갑을 끼시고 요거랑 버터랑 믹스 가루랑 좀 이렇게 섞어도 돼요. 널 주무르고 싶네요. 고슬고슬하게 반죽을 해줍니다. 제2형 편 많습니다. 네. 형편이 없다고? 형편이 없다. 말이 좀 웃기다, 저거. 형편없다. 형편이 없대. 이상하다, 그 말. 두번 죽이는 말이네요. 두번 죽이네요. 저를 두번 죽이시네요. 하하님. 제 편은 없어요. 연찌개밖에 없네. 아, 초화가 지금 있어요? 초화 없죠. 이거 그냥 버터랑 얘만 주무르는 거야? 아니야, 이렇게 밀리 고슬고슬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게 1차 작업이에요, 지금. 요게 지금 1단계 작업입니다, 1단계. 호아님, 재밌었어요? 호아님, 재밌었어요? 버터랑 믹스가루랑 일단 이렇게 고슬고슬하게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댄디님도 있지요. 있다고 칩시다. 자, 그리고 계란 한 개랑 우유 좀 넣어주세요, 제이님. 우유 40ml입니다. 계란 한개 넣어주세요, 이렇게. 한손으로 이렇게 한번 깨봐요. 한손에서 못 깹니다. 깨봐요. 안 됩니다, 지금. 아, 이거 손, 빨리 깨주십시오. 아, 이거 손에 묻는단 말이야. 아! 안 깨지는데? 제 욕구 하십시오. 계란이 그건데? 서늘서늘한데요? 우유 사, 우유 40ml야. 아, 손치 화면만이잖아. 다 흘린다. 아, 내려. 진짜 어이가 없지 아주. 40ml입니다. 맞나? 네. 여러분, 우유 좀 쌀게요. 자, 이제 주걱으로 반쪽을 또 해주세요. 내가 무슨 아들이야.
저막 때립니다. 다 흘렸어요. 어디요? 여기요. 그런 거 닦아주세요. 이거 네 여기 허벅지 위에 올려서 해. 꿀렁꿀렁 산호가 싫어한다고 했잖아. 철없는 아들이라고? 야, 눈사람, 너 계속 그럴래? 아, 진짜. 오빠랑 착하게 지내기로 했잖아, 영진아. 너 왜 그래, 너? 맨날 말만 그러기야? 나쁜 인 같으려고. 한 1분에서 3분 정도 반죽해 주시면 됩니다. 다들 어디 가슈? 띠용이 어디 갔어? 띠용이 똥 싸러 갔어? 아까 화장 누가 뭐 화장 입겠었는데? 도로시 아니야? 아닌데. 화장 못 한다고 그랬잖아. 화장. 아, 화장 못 한다고요? 화장 되게 많이 했던데. 작은 천사님 안녕하세요. 이거 잼 처음 봐? 반죽을 약간 치대듯이 하면 돼요. 치대듯이. 응가 소환하러 갔다고? 여기에 그거 깔아주셔야 돼요, 유선지. 어? 유선지 깔아야 돼요. 잼이야, 잼, 잼, 잼. 잼이라고. 잼을 먹기 위해서 콘을 만드는 건가요? 비슷한 거 한 세네 가지 됩니다. 세네 가지 빼고는 다 틀려요. 세네 가지 빼고는 다 틀려요. 한 점만 까면 돼, 아니면? 한 점만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하세요? 아니요. 그니까 까는 건 한 장만 깔면 되고 세 번 하지 않을까? 너무 크게 하지 말자. 네. 포스터 물감 같기도 해요. 그 반죽을 하고 한 20분 정도 숙성을 시켜주면 제일 좋고요. 랩으로 감싸서 숙성해주면 제일 좋고 그냥 하셔도 됩니다. 숙성시켜주면 더 좋아요. 근데 저희는 그냥 하겠습니다. 왜 심술 나셨다요? 수입잼? 네. 샹달프 잼입니다. 샹달프. 설탕이 안 들어있는 과일 과즙으로만으로 맛을 낸 잼입니다. 잼. 노 슈가. 오리지널 프루츠. 제빵인가요? 반죽 너무 힘듭니다, 근데. 나 중간 과정 보여드릴게요. 아. 지금 한 요 정도 반죽 됐어요, 지금. 요 정도 반죽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엄청 간단해요. 난이도는 좀 낮은 편에 속해요. 제빵아 잭탁구. 아까 누가 빵집에 데려다 그랬어요? 빵집에 누가 빵집에서 일해? 여진이가 KFC에서 일했다고. KFC요? 정신 차려. 제타크님 종이 자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산지입니다. 유산지. 유산지. 자, 이제 반죽은 끝났고요. 노동자에게 냠냠 드시나요? 케이프 젤리. 치우고. 자, 일단 이제 반죽 이제 모양 만드시면 돼요. 끝났어요? 네. 보여줬어? 자, 일단 반죽 이렇게 완성됐고요. 요거 랩으로 감싸서 20분 정도 숙성시키면 가장 좋고 그냥 하셔도 됩니다. 저 왜 저래? 거기도 계세요, 여러분. 뭐 건드렸어? 아니요. 아, 됐다, 살았다. 여러분, 니방할 뻔했네요. 뭐 만졌어 너? 뭘 만져요? 아니 아까도 이거 뭐 만졌냐고. 아니요. 자, 일단 적당량을 손으로 잡아서 한 2cm 정도만 자르시면 돼요. 네? 2cm요. 센치였을 때. 작게, 너무 크게 말고. 잡으세요. 요거 잡으시면 되겠네요. 아, 손을 못 치겠어. 모양 잡으셔야죠, 모양. 모양을 삼각형이나 사각형, 뭐, 동그라미, 원하시는 대로 모양 잡으시면 됩니다. 그 뭐지? 시유 편의점 가시면은 난 목소리가 이상해. 스콘 만들어서 팔거든요. 거기도 제빵 기계가 있어가지고 동그랗게 하실 건가요? 왜? 아니요. 모양이 잘안 잡힙니다. 요리 교실에 억지로 엄마 따라온 아들 같다요. 연징이가 착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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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해져라. 세문학회 왜 세문학회든 너 세문학회 세모 네모 아이고 뭐한 거예요? 달라붙었어요. 여러분 초코님 10개 감사합니다. 초코님 10개 고맙습니다. 원래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삼각모양이 괜찮아요. 참 뭐지 삼각형이 아니 뭐가 세모 삼각형인데 네모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완전 만들어 세모? 이거 근데 세모로 해도 동그랗게 변할 것 같아. 세모로 해도 약간 좀 살짝 눌러주셔야 돼요. 살짝 눌러주셔야 돼요. 왜요? 두께가 2cm, 두께가. 아, 두께가? 예. 왜?
그래야지 익어요. 크게 상관없고 두께가 1cm면 돼. 근데 동그란 모양 만들기 너무 힘들어요. 나보고 피라미드 만들었냐고. 피라미드 맞습니다. 네, 저희 먹기 편하게 동그란 모양으로 할게요. 왜요? 모양이 좀 재밌네요. 모양이 살아있습니다. 키세스? 세스? 키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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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니스? 테니스? 난이도는 쉬운, 되게 쉬워요. 그분 오시나봐요. 아, 요즘 그분 못본지 오래되셨죠, 여러분? 여러분, 마니가 좀 오늘 신나, 마니가 오늘 좀 신나 보이지 않나요? 그죠? 한 개만 더. 왜 신났나요? 글쎄요. 후하하님 정하셨네요. 그분 오셨네요. 이게 버터가 많이 들어와서 엄청 손이 지금 번들거리네요. 이거 얼마 오래 안 익혀도 될것 같은데, 그러면 달라붙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건 너무. 일단 살짝 돌려보죠. 한 5분씩 돌려볼게요. 근데 이거 국물 25분 걸려요. 안 그랬나? 아니야, 앞으로 이거 최대한, 5분에 했을 때요. 앞으로 빼야 이거 최대한. 많이 오빠가 항상 밝다고? 미쳤구만. 자, 한번 5분 돌려볼게요. 원래 레시피는 일반 오븐에서 한 20분 정도 굽더라고요. 뭐 귀에 안 꽂혔었구나. 네. 5분이에요. 얘는 조절이 되는 5분이에요. 조절이 되는 5분. 조절이 되는 5분입니다. 조절. 위아래 열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연증이를 조절하고 싶다. 네, 폭탄 같은 오븐입니다. 연증이 그 입을 여물게 하고 싶네요. 여미게. 도로시 채팅이 적네? 똑사로 왔나? 빨간색 깔기 보셨어요? 그는 보셨죠? 응? 빨간색 깔기요. 네가 알겠지. 그게 안 보이는데요? 와, 왜 뛰어와? 저기야? 아니야. 아니야. 한 개밖에 안 보셨죠? 이거 나물 들어있어. 물 드실 거예요? 아니요? 뭐, 나물 먹으라고?
어머, 진이 우유 먹고 나물 먹으래.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뭐. 유정이도 없고, 우리 식구들이 너무 안 보여서 힘이 빠지네. 달달한 거 먹으면 괜찮아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 부풀어 올랐어. 부풀어 보여요, 여러분? 부풀어 올랐어. 쭉 갈라져야 돼, 또. 어? 갈라질 때까지. 우리 사이가 갈라져야 된다고? 뭔데? 이렇게 갈라져야 된다고 한 번. 부풀어 올랐어. 부풀어. 근데 진짜 예쁘게 부풀어 올랐어요, 지금. 예쁘게. 왜 좋아해야 되냐? 네. 겉에가 바삭바삭하게 익어야 되니까요. 왜? 말 나오는 거 먹어도 되지. 아니, 내가 한게더 예쁘게 됐네. 동그랗게 네가 한 것보다. 제가 이쪽 아닌가요? 뭐. 그래. 네가 오른 안쪽에 있는 거잖아, 저거. 이거 물감 아닌데, 잼이라고, 잼. 유정 누나, 리하이용. 양반은 못 되시겠다는. 양반은 못 되시겠다는. 주말이라서 바쁘죠? 왜요? 진짜 쉐 아버지요? 업! 진짜 아버지요? 그만해, 그만해. 어이가 없죠? 그거 이거나 치워놔야 돼. 다중이라고? 네, 초코님, 안녕히 주무세요. 초코님 잘 자요. 잘 자요. 여러분 반죽 사세요. 반죽 사세요. 얼마예요? 네? 얼마예요? 10만 원이야. 안 사요. 반죽 사세요. 안 사요. 안 사유? 왜안 사유? 너무 비싸. 그럼 버려야지. 날 산다. 날 산다고. 소금. 잡상이니? 빵 보여요? 부풀어 오르는 거? 카메라가 한번 보여줄 걸 그랬다. 파일도 준비할까요? 홍콩이 집이야? 살짝 보여요? 보여? 어, 빵이 부풀어 올랐어. 네네, 보여주세요. 보여요야,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바보야. 아니, 보인다고요?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아. 보인다고, 자. 끝에 거 노릇노릇해, 이제 바꿔야 돼, 바꿔야 돼, 바꿔치기 해야 돼. 바꿔치기 해야 돼. 네, 빨리빨리, 빨리, 다 바꿔치기. 끝났어요. 바꿔치기 해야 된다니까.
나 원래는 못 그렇게 생겼다. 그렇게는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아니요, 택시 탔는데 오징어가 무섭게 생겨서 잠시 들어왔어. 이렇게 읽어야지. 너 뒤에 거 난리 났다. 안 돌려서. 네? 아니, 괜찮은데? 뭐가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죠. 그, 돌렸으면 다 괜찮지. 택시 오징어가? 아! 아! 난리났다, 난리났어. 무섭게 생겼어? 들어왔어? 잘했어? 하, 난감하네. 요찡이도 오징어야? 요찡이도 오징어야? 여기 오징어 천국이네? 여기 오징어 바다인가요? 오징어 나라야? 여기 술집이야? 오징어가 좀 많네요. 오징어 왜 이렇게 많아? 엉클. 저는 오징어가 아닙니다. 엉클찡. 아니 좀 아니에요. 빼는 게 아파트. 찔러봐야지. 잠깐 닫아봐. 열어? 네가 찔러. 호. 왜 밑에 너 컴퓨터 너 도로시 자나 봐. 지금 잘 시간도 아닌데. 근데 시켜서 먹어야 돼. 이었습니다. 어? 이었습니다. 아빠는 풀렸습니다. 네. 패스님. 뒤에 한번 찔러볼게. 뒤에가 살짝 좀 불안한데.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갔는데 지금. 과자처럼 익었어요 지금. 그럼 뭐 어쩐다고. 어떤 걸 먹을까? 다음 거 다 다 다 이거 다 다 나. 다음 거 구워야죠. 5분. 거기 올려놓을까? 버터 때문에. 요새 유산지 먹을 거라서. 자, 다음 반주. 유산지를 주세요. 그거 올려놓고 이렇게 여기 올려. 아직. 자, 또 반죽 해주세요. 너 혼자 금방 할것 같은데? 같이 해야죠. 다음 반죽 하겠습니다. 아, 이거 반죽이 만져서 좋은 기분 좋은 반죽이 아니야. 손에 막 달라붙어.
반죽도 기분 좋은 반죽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기분 좋은 반죽은 아니에요. 그 숙성 시킨 반죽이 좀 괜찮지 하트? 하트? 하트로 만들 수 있는 반죽이 아닙니다, 지금. 야, 넌그 옆에 오징어나 잘 챙겨라, 야. 뿡뿡아, 그럼 넌 오징어 하나 줘, 오징어. 좋아. 너 먼저 집 가는 게. 하트. 가능하신가요? 하트. 왜? 왜? 하트 맞잖아. 네? 네? 왜 웃어? 그냥 웃었습니다. 왜 웃냐고, 비웃는 거 같잖아. 아닙니다. 비웃는 거 같잖아. 아니죠. 만들지도 못하면서. 하트요? 하트 만들었어, 나. 자꾸 참여해. 별 말씀을요, 방구쟁이 씨. 연증이가 연증이 보고 있나? 스코는 뭐 세모라고. 뭐 쟤는 삐져 뭐래, 삐져. 그리고 요즘에 그런 게 정답이야. 정답이 어딨어? 정답이 어딨어? 보고 있대요. 아, 이 정도면 이제 끝났어요. 하트. 하트. 나 필히 이건 뒤쪽으로, 앞쪽으로 해달라고. 뒤에 넣지 말고. 이대로 옆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이대로. 이거 잼 발라 먹으면 엄청 맛있을 것 같아. 잼. 이거 그냥 먹으면 안 돼? 먹어도 돼요. 시켜서 먹으면 돼요. 이거 봐. 이거는 너무 정직한 예쁜 스콘이다, 그지? 여러분, 마니가 만든 스콘. 마니가 만든 거, 이건. 이게 원래 이런 게 지금 정직한 거예요, 진짜 예쁜 거죠. 언제 끝나나요? 한개더 하세요. 예쁜 거 제이 나오는데. 오빠, 머리 색깔 같네요. 확대해서 보는 중이라는? 어머, 시간 잘 간다요. 아, 내가 왜 이랬지? 손으로 만들었어. 손으로 만들었어, 유정아. 다음엔 좀더 예쁘게 만들어 볼까? 근데 스콘이 원래 좀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야 되잖아. 네, 아프리카 패스님. 네. 악플 해달라고요? 야, 내 하트 왜? 왜? 이씨, 왜말안 해, 이거? 들어가면 달라져요, 어차피. 뭘 달려줘? 눌렸는 거왜말안 하냐고, 왜말안 하냐고. 앞으로요, 앞으로 이쪽으로. 이쪽 맞죠? 내 하트 집게로 집었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한다. 고막 때려? 드세요, 드셔보세요. 우유 따라드릴게요. 이걸로 따르세요. 변하지 않아? 안 변했슈. 아니, 왜 그런 행동을 하냐고. 내걸 하트를 망가뜨렸어요, 얘가. 엠짜 하는 엠짜 많이 보고 말하는 거지? 많이 보고 말하는 거지?
정도면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이거? 요거 하나만 먹어볼게. 검진 받아보라고? 이런 맛이야, 원래? 이거는 이쪽으로 드셔봐요, 사람이. 우리 오빠. 이런 맛이야, 원래. 한번 먹어보세요. 그거나, 그거나. 고소합니다. 스콘 고소하죠? 고소한 맛, 고소한 맛. 고소고소해요. M짱, 나보고 하라고? 우리 오빠요. 유정아, 할 수 있는데, 할 수는 있는데 왜 M짜냐고. 저기 하세요, 저기 그러면. 아! 난 많이로 착각했는데 M짜 할게. 나 많이 말하는 줄 알았어, 많이. 여러분, 이 맛이요. 그거 있잖아, 그거. 계란과자 있잖아, 계란과자. 부드러운 계란과자 같아. 안 비슷해? 네, 비슷하죠. 요거는 샹달프 파인애플하고 망고랑 섞인 잼이에요. 뭐 먹는 거? 네? 뭐 먹는 거? 파인애플이랑 망고야. 안 돼!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너 블루베리 먹어. 칼 여기 있어요? 뭐? 칼. 몰라? 플라스틱. 뭐니? 갖고 와야 돼요? 야, 너 억지로 대답해서 내 말 아니야? 네? 말해봐. 계란과자. 비슷해요. 부드러운 계란과자 같아. 도로시는 사나봐. 띠용이도 사고. 너 뭐가 코딱지만 하다고. 나 잼, 잼. 붙어 있으면 안 딴 거야. 요거는 블루베리 잼이에요. 블루베리. 블루베리야? 네. 너 블랙베리 먹어라. 지금 볶아서. 야, 왜 이렇게 많이 찍어 먹어? 이게 일반 잼이야? 진짜. 한 입에 그냥 다 털어 넣지, 그냥. 네, 한 입에 털어 넣으려고. 우와! 이렇게 한 입에 털어 넣으려고요. 뭐? 요거는 블랙베리입니다, 블랙 체리. 블랙 체리. 이 모양이 좀 이상한데? 모양이 이상해. 블랙체리에요, 블랙체리. 와, 되게 노릇노릇하게 예쁘게 익었어. 돌려. 맛있어, 여러분. 맛있어. 아, 내 말 맞잖아. 네? 내 말 맞잖아. 뭐야? 돌리라고. 아, 예. 블랙베리는 핸드폰이라는. 맞네요. 너무 많이 넣지 마. 제 건 하트가 안 됐어요. 뭐라고요? 하트가 안 됐어, 하트가. 뭐 어쩌라고, 그래서. 빨리 앉아. 2시간까지 빵을 살짝 갈라서. 빵이야 이게? 스콘이지?
네. 그냥 찍이 봐라, 말하는 거. 근데 이 스콘은, 믹스 시리즈 중에서도 가격대가 조금 더 비싸요, 얘는. 맞아요. 비싼데 맛은 그렇게 맛있진 않아. 그냥 계란 과자, 부드러운 계란 과자 같아요. 두봉지떨어져서 그런가 봐요. 왜 떨어뜨리세요? 잘좀 보세요, 좀. 얘도 말하는 거 봐, 나한테. 얘도 나한테 말하는 거 봐. 이거는 입에서 그냥 살살 녹네, 녹아. 엄청 부드러워요. 와, 지금 모양 또, 모양이 괜찮은데요? 제 거? 땅속으로. 완전 쫙쫙 갈라지고 있습니다, 반죽이. 쫙쫙 갈라지고 있어요. 계란과자밖에 생각이 안 나네. 계란과자, 계란과자. 맛있어. 프렌치 거는 더 퍽퍽해요. 막 엄청 퍽퍽해요. 퍽퍽하다고요? 네, 엄청 퍽퍽해요. 엄청 녹네요. 목맥혀. 누나 뭐요? 제가 언제 제가 감히 유정 누나의 말을 씹었습니까? 근데 너무 매가리가 없어. 매가리가 없고. 알겠습니다. 이거 기름이 다 묻어서 집게를 절로 치워. 얘는 아무것도 안 묻는데 그거 왜 올리는 거야? 아, 세팅하게요? 만들게요? 네. 가만있으면 뭐할 거야? 네. 니거 하나, 내거 하나 만들래. 나, 내 혼자 하나 만들래. 안 된다. 나 혼자 하나 만들래. 먼저 만드세요. 너 이거, 너 아니, 먼저 만드세요. 니거 자르라고. 여러분, 재밌어요? 근데 도로시 자고 지금 띄우기도 없고. 연진이 열 받아서 나갔나? 아닌데? 또 유정이랑 있네, 우리. 또 유정이랑. 후아님 잘 보고 계셔. 수닥수닥 하는 게 재밌대요. 수닥수닥 하는 게 재밌어? 와우. 이거 탄 냄새가 나지? 왜탄 냄새가 나지? 잘 익었어요. 컨셉이에요. 또 달렸어요, 이번 번. 와! 말? 컨셉이야, 컨셉.
이번에 더 맛있게 됐어요, 여러분. 빵이 다 쫙쫙 갈라졌어요. 맛있게. 맛있게 잘 익었습니다. 맛있어 뵀나요? 누가? 하하니? 아니요. 그래. 이정나가 둘이 같이 빨래 놀러 갔나? 아닌데. 어디 간 거야? 이게 버터가 들어가면 되게 많이 번들번들번들거려요. 네. 많이 들어가면 너무 많이 번들번들번들. 뭐 하는데? 각자 앉으면서 각자 만드는데 유정이 언제 착해지는데? 지금은 착해졌어? 안 착해 보여요? 안 착해 보여요. 착해 보여. 이제 나 정리 다한 거야? 그럼 지금 어디야? 가게인데 정리 다 하고 있는, 다한 상황이야? 가게야? 무서워. 나는 유정이가 무슨 말할 때 제일 무서운 줄 알아? 오빠! 두 글자. 정말, 정말. 아무 이모티콘도 없고. 뭐, 아무것도, 뭐, 없고, 뭐, 그냥 글씨로만 정말 쳤을 때. 오빠. 그 뒤에 웃는 표시 붙여주면 안 돼? 그럼 내가 좀덜 놀랄 텐데. 그럼 내가 좀덜 놀랄 텐데. 하하, 혜인님도 오빠 하면 기대된대요. 기대돼요? 와, 호아님도 그렇대잖아.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쟤? 이 불금에 이거 뭐 하는 거냐?
무서운 게 아니고 재밌다는 거지. 그치? 후아유님. 후아유라. 후아, 후아. Who are you? 후아아. 무서운 게 아니라. 근데 나는 무서워. 제가 항상 긴장합니다. 지영이는 나랑 전화하고 뭐? 먼저 나 끝을 굽자. 네. 그 판촉을 가려서 폭발지 똥을 내려놓은 상태로 폭 집어넣는다. 지금 안 뜨거울 걸? 뜨겁죠. 자, 일단 1급 이방향으로 등원해. 갑니다. 어이구, 패스. 아, 이거 불만 달라진다니까, 이거. 아, 다시 한번 몇 개. 빨리 됐어요, 먼저 넣어. 나와. 나와라고. 다 메꿨거든요. 왜 그러니, 너? 웃음, 그래. 무슨 뜻? 그럴 수는 잠들었나 보다. 어, 띠용이도 들어와는 있는 건데 지금 그냥 놔두고 뭐 다른 거 하러 왔나? 잠들었나? 잠들었나? 잠들었을까? 나 에탄올 다 떨어져서 에탄올 사러 가. 내일 에탄올 사야 돼. 그거 내 에탄올 사야 돼. 까먹지 말고 말해. 네. 대답해. 왜? 에탄올 사세요. 말하라고. 일단 사시라고 해요, 에탄올. 다들 어디 갔나 봐. 유정이 오니까 다들 사라졌네. 반죽이 되게 많이 쓰네, 엄청 많이 쓰네요. 아, 빨리 먹어야지, 이것도. 그러 듣지 말더니. 아, 내일 주말이네요, 여러분. 우와! 내 자리 비워놓거라. 이네 치우면 되겠다. 이건 뭐야? 아니지. 도평 문 도, 경, 문. Understand? Shut the mouse. 주말이 뭔가요? 주말은 빡세게 일하는 날이죠.
지금 내거 너무 이쁘게 구워지고 있습니다. 제대로입니다. 기대됩니다. 기대돼요. 네, 유장아. 오빠. 아, 자다가 못 들어오게? 진짜 요정이밖에 없어, 나. 아, 안 되겠어. 다른 샹칼라들은 안 됐어. 아직 꺼내지 마. 다 익은 거 같지? 안 돌려도 돼. 돌리면 안될거 같은데? 응? 돌려야 된다고? 한 2분만? 아니야. 그럼 뭐 가려야 돼. 안 먹을 거예요, 그러면 가요? 이거 안 먹어? 먹어야 돼. 그럼 좀 익혀야 돼. 아니. 그 놔둘 거야, 보관. 그 정도 익은 거 같아. 나 놓아야 돼요, 빨리. 그래, 꺼내줘. 여기 치우고, 이거 치우고. 여기 잼왜 묻혔어? 어? 진짜 안 익혀, 안 익혀요? 다 익었어. 얇아서. 종이를 빼. 아, 이건 뭐야, 이거. 이거 다 익었잖아. 네. 유정아, 유정아, 널 위해 준비했어. 유정아, 띠용이 잠들었어? 아, 띠용이 사? 기절했네. 연진아, 아, 그래? 그러면 그 연진아 컴퓨터 꺼주고 이불 덮어주고 자라고 그래, 띠용이 얼른. 재워줘. 피곤한가 보다, 그래. 염증이었어. 그러면 연진이가 대신 정리 좀 해줘, 알겠지? 내일 그뭐 띠용이한테 잘 얘기해주고 오빠들이 잘하고 하라고 했다고 하고. 엔딩을 달자. 유정이 나왔어. 알겠지, 유정? 아, 띠용아, 아, 띠용이란다, 연진아. 말을 해줘야지. 알지? 그래, 연진아. 또 보자. 오빠들도 금방 방종할 거야. 일정 일정. 귀엽다, 저것도. 넌 망한 가는 것 같은데, 망한가? 잘 붙고 있거든요. 망한 가는데? 잘 퍼지고 있거든요. 이건 누구 듣고 이게? 이거. 아, 뻑뻑해. 이니셜?
글쎄요, 아는 사람만 알기. 그 냅둬요. 네. 우정님, 알겠습니다. 그만 말씀하셔도 될것 같아요. 모두가 보는 방송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시간이 늦었잖아. 다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니면 생활하니까 피곤하지. 유정아, 이거 보고 힘내. 기분 풀어. 알겠지?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조금만 더 방송 일찍 했으면 인사하고 잘할 수 있는데, 늦어지니까 피곤하지. 화나지. 제가 최대한 일찍 방송을 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열수 있으면 더 빨리 열도록 할게요. 아니, 빨리 여는 거 말고도 조금 더 일찍 끝나야지. 맞네요. 아, 알겠습니다, 유정님. 보라 선배. 맞습니다. 맞고요.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모두. 다된것 같아. 아, 그만하세요. 예. 다 익었어. 너그 위에다 올려야 된다. 많이는 뭘 만든 거지? 저는 세 명의 이니셜. 뭔가요, 그게? 세 분의 이니셜입니다, 세 분의. 성. 성이요? 성만 따서. 우리 방에는 칠공주 같은 게 있나요? 지금, 상공주. 삼공주가, 삼공주가 있다고. 상공주. 김, 박. 똑똑하네. 하나는 뭘까요? 그거 같은 거예요.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예요. M은 똑같아요. M은 몰라. 저도 불량선 나오게 해야죠. 방송 불량선 나오게 해줘야죠. 자, 누가 더잘 만들었나요? 오! 어떻게 유정 누나 봤어요? 방송사고. 아주 제대로 미끄럼 탔습니다. 아니야, 여기 있어. M은 살았습니다. 살았고, 앞에 하나 떨어져도 돼. 고, 아. 아니야, 하나는 너무 밑에 어항 찍기 떨어져가지고. 했으면 안 되죠. 됐어, 고마워, 됐어. 자, 여러분. M자만 있으면 돼요, 지금은. M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죠? 스콘 만들기 하면서 조금 다르게 만들어 봤네요. 맛은 아시죠? 계란과자, 부드러운 계란과자 먹는 느낌이에요. 맛은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닥입니다. 계란과자보다 뻑뻑한 거예요, 뻑뻑해. 뻑뻑한데, 다음에 또 해먹겠습니까? 한 봉지 있는 건 해야죠. 아, 저는 사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는 먹는다네요. 잘 먹었습니다.